조사팀 쪽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추첨기에 문제가 있다던데?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만약에 남자가 선택됐으면 범인이 움직였겠어요? 잠깐 실례 좀 할게. 우린 민이랑 민넷을 도와 사건을 조사하는 중인데 방금 말한 추첨기 이야기는 뭐야? 그 둘을 돕는다고? 그건 좀 어려울걸? 공연 당시 린이가 무작위로 행운의 참가자를 뽑았다는데 나중에 그 소녀가 사라졌잖아? 우린 아무래도 그 추첨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조사를 해봤지. 확인해보니 추첨기는 무작위가 아니었어. 아무리 돌려봐도 결과는 고정되어 있더라고. 알다시피 오페라든 심판이든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앉게 될지 린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소리지. 확실히 우리 좌석도 린이가 잡아준 거였지. 이제 내가 왜 어려울 거라고 했는지 알겠지? 리니에게 불리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일단 기록해둘게. 있는 거야? 아, 마술단 소속 인원은 전부 주요 용의자라 경비대가 이곳을 봉쇄하고 증거를 찾는 중이야. 좌석 배치가 예약제로 이루어지는 덕분에 예약자 명단에서 실종된 소녀의 신원도 파악했지. 물론이지, 기밀 정보도 아니니까 실종자 수색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기도 하고. 그녀의 이름은 할시, 폰타인 출신의 화가야. 나름 유명세가 있더군. 오페라 하우스를 자주 찾는 편은 아니지만 장작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공연을 보러 왔던 거라고 해. 마술단 사람들은 다들 할시를 모르더군. 그녀의 대인관계도 조사해봤지만 용의자와 원한이나 이해관계는 없었어. 즉,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특징과 동일하지. 예전 사건의 피해자들도 무작위로 선택됐던 거야? 적어도 우리가 보기엔 그래. 모두 젊은 나이의 여성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이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어. 그렇구나. 결말씀을. 혹시라도 그 사람을 찾으면 우리에게 꼭 알려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건 아주 중요하니까.
무거운 걸 고정하는 밧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좋아! 내가 다 적어둘게! 여기저기 둘러봐도 돼. 진실을 뒤쫓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목표는 같으니까. 혹시라도 할시라는 사람을 찾게 되면 꼭 경비대에 알려줘. 리니의 마술이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범행 수법은 그저 그런 것 같네. 분야 자체가 다르니까요. 자신감이 너무 과했던 거죠. 이 근처에서 조사 중인가 보네. 나도 마침 관심이 있거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서로 공유할 수도 있을 거야. 안 그래? 뭐... 근데 우리도 지금 당장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서... 그럼 내 추리부터 들어볼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소리라고 생각해. 소리? 아! 카운트다운 할 때 났던 그 소리 말하는 거지? 맞아. 엄청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아마 관객들 대부분이 들었을 거야. 그땐 다들 마술을 기대하고 있던 터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요한 단서가 됐지. 일리 있어.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난 그게 리니의 동료, 예를 들면 리넷이 수조위로 뛰어오르는 소리였다고 봐. 폭죽이 터지는 순간에 칼로 밧줄을 잘라서 수조를 아래로 떨어뜨린 거지. 그렇다고 하기엔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았나? 균형을 제대로 못 잡고 발에 세게 디뎠나 보지. 그건 그렇네.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래도 덕분에 생각났네. 그 소리는 대체 뭐였지? 그냥 내가 못 본 건 아닐까? 범인이 누구 딱 봐도 밧줄에 누가 손을 쓴 게 틀림없어. 공연은 미리 등록해야 좌석이 배정되니까 추첨기를 사용하면 아저씨가 아닌 소녀를 정확히 골라낼 수 있어. 근데 왜 그 사람인 거지? 소녀 실종 사건은 다 이렇게 복잡한 건가? 그 소리는 우리도 다 들었잖아, 맞지? 오빠가 아직도 경비대랑 얘기 중인데 쉽지 않네. 아마 우리와 동행할 사람이 붙겠지만 뭐 상관없겠지. 오빠가 아직도 경비대랑 얘기... 아마 우리와...
그래, 거기 너.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 둘. 어서 와봐.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 우리 말이야? 맞아. 너희들도 가시덤불을 해치고 나아가 진실을 밝히려는 거지? 보아하니 폰타인 출신도 아닌 것 같고. 응, 맞기는 한데 너희는 누구야? 가시장미회라는 이름은 물론 들어봤겠지? 분쟁 중재, 보호 제공, 문제 해결, 무엇이든 처리해주는 민간 조직 가시장미회. 그리고 이 몸이 바로 그 유명한 가시장미회 현임 회장 나비아지. 뭐 우리 쪽 규칙대로는 다들 날 보스라 부르지만. 시종인 실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르시아, 인사 올립니다. 아가씨와 관련된 일상 업무 전반을 맡고 있지요. 네? 보스였다가 아가씨였다가 대체 뭐냐고. 사실 내가 2대 회장이라 다들 예전 호칭으로 나를 부르거든. 죄송합니다. 보스라는 호칭이 더 마음에 드신다면 그렇게 바꿔 부르겠습니다. 에이, 됐어 됐어. 너희도 보스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나비아라고 불러. 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가시장미의 소속도 아니잖아.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자고. 일단은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 맞아,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계속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거든. 지금으로선 아무리 봐도 리니가 흑막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단서를 찾는 중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 직감은 누구보다 정확하거든. 프리나는 단번에 리니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 늘 이런 식이야. 그때 심판관이 고발하는 거냐고 말을 끊었던 것도 이야기가 멀리 새는 걸 막기 위해서였지. 일단 고발이 이루어지면 심판 절차가 시작되거든. 프리나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물러설 리가 없으니까. 그냥 네가 물의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넌 어떤데? 물의신이 재밌는 양반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관점까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 자, 내가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했으니 이제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할 차례야. 뭐? 방금 것도 질문으로 치는 거야? 아, 몰라. 아무튼 걱정 마. 너희에게도 가치 있는 질문일 테니까. 너희는 심판을 오페라 보듯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건... 그 이유는? 마르시악 실버! 내가 그랬지! 이 둘은 확실히 뭔가 다르다고 말이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훌륭한 대답이군요. 사람들이 아무리 흥미로운 각본을 기대해도 심판은 사실에 입각해야 하는 법이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보스. 그래, 그래! 그만하면 됐어! 어쨌든 네 답변은 마음에 들었어! 합격이야! 일단 준비 좀 할게. 이따 같이 조사하자. 너희를 내 조수로 써주지. 잠깐, 그건 또 무슨 전개야? 싫어? 그럼 내가 너희 조수가 될게. 파트너도 좋고 마음대로 해. 난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나왔어야지. 흥!
딱히 아가씨를 지켜세우는 건 아닙니다만 이분의 직감은 진실로 통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겁니다. 두 분은 친구의 누명을 벗기길 원하고 저희는 실종사건의 진실을 원하죠. 그런 면에서 저희의 목적은 일치합니다. 맞는 말이야. 이 아저씨는 말을 엄청 잘하네. 넌 어떻게 생각해?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니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준비 좀 하고 있을게. 이따가 마술 트릭을 공개할 때 꼭 불러줘. 땡큐. 부하송 마을에도 그런 마술 공연이 열리면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그러게. 아니면 나도 좀 배워볼까? 물건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할 수 있게 되면 방 청소가 훨씬 쉬워질 텐데.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청소는 제 담당이니까요. 그건 그렇네. 부하송 마을에도 그런... 그러게. 아니면 나도 좀 배워볼까? 물건을 사라지게 한... 그건 걱정하실... 미안하지만 지금 오페라 하우스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어. 나가고 싶으면 신분 등록을 해줘. 아! 우리는 미니와 리넷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넌 여기서 계속 문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응! 최고 심판관님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로 출입인원은 모두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하지. 최소한 그 시점부터는 실종된 소녀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어. 그때도 어려웠을걸?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내가 입구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미니의 공연이 안 보여. 난 참 운도 없지. 난 아무리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와도 쭉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문을 통해 나가는 건 고사하고 문 가까이 다가오기만 했어도 눈치를 챘을 거야. 멜리즈는 그런 일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소녀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네. 알겠어! 소중한 정보 고마워! 근데 왜 그 사람인 곳 문을 지키는 자리에선 공연이 안 보이는구나! 나라면 못 참고 몰래 관객 속으로 갔을 거야. 공연... 미안하지만 지금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으니 신분 등록부터 해줘. 얼른 가보자! 곧 마술의 비밀을 알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기대된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록 하죠. 참고로 저는 감시뿐 아니라 모든 과정도 기록할 겁니다. 네,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 할 수만 있다면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그런 치른 말은 됐습니다. 제 업무일 뿐이니까요. 너희도 왔구나. 그런데 이쪽은? 난 가시장미회의 엔젤! 권총의 탄환보다도 강력한 조력자! 미안. 그냥 나비아라고 불러. 이 둘의 파트너지. 이번 사건에 호기심이 생겨서 함께하게 됐어. 이쪽은 내 동료들이야. 같이 움직여도 괜찮지? 난 상관없지만... 오! 새로운 조력자였구나. 저야 더할 나위 없이 고맙죠. 관심이 가서 괜히 끼어드는 거야.
이 정도 규모의 마술 공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칭찬 고마워요. 그럼 슬슬 내려가 볼까요? 내려간다고? 이 마술 상자 밑에는 바꿔치기 마술을 위한 비밀 세계가 숨겨져 있거든. 공개하기 전에 다들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요? 괜히 뜸들이는 게 아니에요. 마술의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하려면 마술의 디테일을 떠올려봐야 하는 법이죠. 어? 여기 원래 풍선이랑 장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다 없어졌어. 훌륭해요. 하지만 진실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문 뒤쪽? 안쪽을 말하는 거야? 난 원래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대단해. 첫째 줄에 앉아있어서 잘 안 보였을 줄 알았는데. 원래는 문 뒷면에 꽃무늬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평평한 나무판이 됐죠. 이 두 가지 특징을 합쳐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정답이야! 자, 우선 내려가서 설명할게요. 오! 마술 상자 아래에 지하 통로가 있었네! 이 공간을 봤으니 다들 대충 눈치채셨겠죠? 두 마술 상자는 지하 통로 양끝 입구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이 카트 보이나요? 행운의 참가자가 들어있는 상자는 이 카트를 통해 건너편으로 보내지죠. 이 카트는 상승, 하강, 회전이 가능해서 상자가 정확한 방향을 향하도록 할 수 있어. 아하! 그래서 이중 상자를 쓰는 거구나! 네, 안쪽 상자는 관객이 들어가면 내려가서 카트를 타고 이동하죠. 바깥쪽 상자는 무대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상자가 내려가고 나면 카트는 여기 있는 장치를 통해 나머지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해요. 안에 있는 관객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 느껴지고 밖으로 나왔을 땐 무대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게! 계속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한 번 나오기도 했었잖아! 아, 그거? 그건 리넷이 축음기를 사용해서 연출한 거야. 스태프와의 대화는 사전에 녹음해둔 거였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난 이미 지하 통로를 통해 반대편 상자로 이동한 상태였고, 저 사다리로 말이야. 리넷은 어디에 있었는데? 난 상자 뒤쪽에 공간 안에 있었어. 그렇구나! 그래서 스태프의 대사에 맞출 수 있었지. 참고로 마지막에 상자에서 나온 것도 나였어. 쌍둥이라 옷만 갈아입으면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거든요.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와 리넷 둘만이 펼칠 수 있는 공연이니까요. 그랬구나! 그랬어! 어라? 아까 전부터 계속 감탄만 하고 있네. 리넷은 한번 나온 다음 상자 안으로 돌아가서 카트의 상자가 올라오기 전에 지하 통로로 뛰어들면 탈출 성공인 거죠. 그리고 제가 관객석에 있는 상자에서 걸어 나오면 마술 완성! 이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상자 안에 있던 건 코엘이었고 관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 그 사건만 없었다면 정말 멋진 공연이었을 거야. 이런 트릭으로 완성됐을 거라곤 난 평생 상상도 못했을걸?
그런데 설마 누군가가 그 마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줄이야. 한번 주변을 둘러봐도 될까? 왠지 단서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긴 중요한 사건 현장이라 리니와 리넷은 남아있을 수 없으니 두 사람은 이만 데려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잠깐 한눈 판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너희만 믿을게, 부탁해. 이건 뭐지? 밧줄에 갈고리가 묶여있네. 희한한 것들이 잔뜩 있어. 다른 마술에 사용되는 소품 같은데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모르겠다. 일단 적어둬야지. 바닥에 물이 있군요. 모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왜 여기에 물이 있는 거지? 아, 알겠다! 병 안에 물을 담은 다음 병을 뒤집으면 물이 사라지는 마술 있잖아! 이 깨진 병은 카트가 지나갈 때 부딪힌 걸까? 아니, 카트는 항상 레일 위에서만 이동하니까 이 거리에서 부딪힐 리가 없어. 일단 적어두고 나중에 같이 생각해보자. 소녀가 입고 있던 옷 맞지? 옷만 남기고 사람은 사라졌더라. 그러게, 납치라 하더라도 겉옷을 벗어서 데려갈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 나 탐정 안 할래. 근데 왜 그 사람인 곳? 난 상자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건 저 둘만이 할 수 있는 마술인 거지. 마술을 위해 지하 통로를 파다니 정말 대공사구나. 범인이 누구? 이건 마술 도구겠지? 여행자의 낚싯바늘처럼 여기저기에 걸 수 있을 것 같아. 꽃병은 마술 도구겠지? 어쩌면 범죄 도구일지도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 역시 여행자한테 맡기자.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사람도 드나들 수 있어 보이는군요. 범인이 이곳을 통해 빠져나간 걸까? 혼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있는 상태라면 좁을 것 같군요. 하지만 다른 출입구는 없잖아. 맞아! 이것도 적어둬야겠다. 아래쪽도 대충 조사는 끝난 것 같네. 응, 일단 위로 올라가자. 범인이 누구? 근데 왜 그 사람인 거지? 이상하, 저 크기라면 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로 현장 확인은 다 끝난 거지? 마르시아가 돌아오면 단서를 정리해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가씨. 경비대 쪽에서는 뭐라고 해? 범인이 환풍구로 도망친 거야?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환풍구는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실로 이어진다더군요. 경비대가 면밀히 확인했지만 공연 도중이나 사건 발생 이후에 지하실에서 나온 자도 숨어있던 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통로는 밀실 상태였다는 거네? 뭔지 알지? 소설에서 자주 나오잖아!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네. 할시의 실종도 코엘의 죽음도 설명이 안 돼. 프리나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알 것 같네. 지금 있는 단서는 전부 리니와 리넷을 가리키고 있잖아? 우리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고발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군요. 고발의 심판이라... 고발이 성립되면 그대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야? 응, 오페라 하우스의 심판 절차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최고 심판관과 개시 판결 장치는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지. 맞아. 판결 에너지가 바로 그 과정에서 생성되거든. 양측의 진술, 대리인의 변론, 증인의 증언, 거기에 관객들이 내뿜는 감정까지 모두 개시 판결 장치에 나타나지. 간단히 말하자면 개시 판결 장치는 자의식을 가진 또 하나의 심판관이라고 보면 돼. 최고 심판관이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리는 걸 방지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양측의 발언이 끝나면 최고 심판관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 역시 개시 판결 장치의 참고자료로 사용돼. 마지막으로 관료가 개시 판결 장치에게 질문하고 장치가 도출한 결과는 정의의 의지로 받아들여지지. 최종 결정권을 저 커다란 녀석이 쥐고 있는 거라니. 난 느비에트일 줄 알았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둘의 판결은 항상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폰타인 사람들은 최고 심판관님을 무척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 경비대로부터 또 다른 전언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저희 모두 이곳을 떠날 수 없다더군요. 저희는 지금 리니와 리넷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저희도 사건 관계자가 된 거죠. 우리가 외부자와 공모해서 사건을 뒤집어 엎는 걸 우려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건의 주요 정보를 누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꽤 골치 아프겠지. 탈출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에헤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경비대 쪽 말도 일리는 있으니까. 아, 그나저나 밥은 그쪽에서 챙겨주려나? 물론입니다. 다만 선택의 폭이 좁아 각자의 입맛까지는 고려할 수 없고 영양 균형도 장담할 수 없을 테지요.
여기서 단서를 정리해보자. 원래는 폰타인 성에서 제일 유명한 디저트 가게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향긋한 차랑 달콤한 게 있어야 느긋하고 우아하게 추리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나 갑자기 억지로 탈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농담! 농담이야! 디저트가 없어도 진지하게 할 거라고! 게으름 피우지 않아! 어? 디저트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 가게로 갈 수 없으면 여기서 만들면 되지! 에? 여기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아가씨. 여러분, 절 따라오십시오. 어째서 조리기구를 들고 다니는 거야? 아가씨께서 언제 어디서든 베이킹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 설탕, 아몬드, 전부 있습니다. 역시 너희들이야. 그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줄 테니까. 저 세 사람 진짜 이상해. 맛있는 냄새! 구울 때부터 향기로워서 참느라 힘들었다고! 실버랑 마르시아한테 뭘 잔뜩 들고 다니게 하길래 디저트 만드는 것도 두 사람에게 시킬 줄 알았는데 머랭을 치는 것부터 아몬드를 가는 것까지 전부 직접 하는구나! 저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아가씨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머랭을 치다니 옷에 튈까봐 걱정되지 않아? 아가씨들이 꼭 차나 마시고 피아노나 치라는 법은 없잖아. 난 그냥 디저트를 만드는 게 좋을 뿐이야. 머랭 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팔 힘이 엄청 필요하거든. 제대로 안 하면 마카롱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 자, 와서 맛들 봐. 갖고 오는 마카롱이라고. 한 사람당 3개씩? 3개! 겨우 3개?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질걸? 그런 상태로는 사건을 추리하기 어렵잖아. 홍차도 준비됐습니다. 아가씨가 가장 좋아하시는 차지요. 꽃향기가 농후해서 마음을 진정시켜준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일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앞서 말했듯이 지하 통로는 일종의 밀실이었어. 하지만 그 밀폐된 환경에서 리니와 리넷을 제외한 다른 범인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지.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지만 동기가 전혀 없어. 맞아! 게다가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 지하 통로에 있던 꽃병이나 공연 중에 들렸던 소리를 생각해보면 할시와 범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과정에서 꽃병이 깨졌고 옷만 남은 채로 납치당했다라. 모두가 보는 데서 추첨이 된 거라 옷을 벗기지 않으면 쉽게 눈에 띌 거라고 생각한 걸까? 가능성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맞아. 우리가 찾은 단서 중에 제3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건 없어. 근데 실종된 소녀 할시든 목숨을 잃은 코엘이든 피해자에 속하는 인물인데? 혹시 할시가 코엘을 없애기 위해 마술 도구에 손을 쓰고 혼자 도망친 건 아닐까? 맞아. 마술 도구에 손을 쓰려면 마술의 트릭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해. 게다가 할시에게도 동기는 없어. 경비대원도 할시는 마술단과 왕래가 없었다고 했잖아. 더 꼼꼼하게 뒤져봐야 하나? 지금 찾은 걸로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야. 근데 나비아가 만든 마카롱 진짜 맛있다. 향긋하고 바삭하고.
바삭하고 너무 달콤해. 당연하지. 자신 있는 요리거든. 근데 페이몬, 너 벌써 5개나 먹었어? 응? 5개라고? 아니야, 딱 3개야. 내가 다 세고 있었다고. 아, 괜찮습니다. 제 나이에는 단 것을 덜 먹는 편이 더 좋거든요. 아니야, 먹고 싶었던 건 맞는데 실제로 몇 개 먹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응,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게 줄어들잖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너까지 날 못 믿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마카롱을 두 개 더 먹었으면 그 마카롱은 지금 바로 뱃속에서 돌로 변할 거야. 알았어. 대화에 집중하다가 누가 실수로 많이 먹었나 보지. 별일도 아닌데 뭘. 마르시아, 불 다시 지펴. 응? 뭐 하게? 마카롱은 한 사람당 세 개씩이니까. 그래, 너무 번거롭잖아.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계란, 설탕, 아몬드 전부 있습니다. 아, 응, 베이킹을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 좋아, 디저트 타임은 여기까지. 난 주변을 더 둘러볼게. 아직 이렇다 할 건 못 찾았지만 시간은 남아있어. 너희는 대리인이니까 계속 추리를 해봐.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아무 말도 못하면 안 되잖아? 알았어! 도와준 데다 먹을 것까지 줘서 정말 고마워! 결 말씀을. 가시장미회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냐? 마르시아, 실버, 가자!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돌아올게! 이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 어려울 테지만 미리 걱정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하자. 내 노트도 줄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왜 그 사람인 곳 제3자는 없어? 페이몬도 마카롱을 3개밖에 안 먹었고. 범인이 누구든